올해 부산 영화제 저 기대하십니까? 프로그래밍은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올해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도 영화제가 굉장히 확장되고. 그런 걸 또 되게 부러워하시죠. 아시아 최고인 것 같고. 아, 그 의리의리한 그 전용관. 네. 절대 다른 영화제는 가질 수 없는 전용관이죠. 하여튼 뭐 말씀을 퍽 잘하시는 분이니까. 네, 예, 까칠한 평론가셨고. 아, 예, 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크랭크이나 오동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분을 안 모실 수가 없는 그런 시즌이 됐죠. 네, 좀 있으면 이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데. 네. 네, 17년 동안 여러 자리에서 동고동락하시다가 이제 영화제를 책임지시는 집행위원장 자리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용관 교수님 모셔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 자리에서 동고동락을 하셨어요? 아니, 프로그램을 했고. 네. 부위원장 했고. 네. 글쎄, 세 개 아니에요, 위원장까지. 난 동고동락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뭐. 저는 뭐, 늘 개그로 멀리서 지켜봤죠. 네. 바쁘시죠, 요즘 너무. 네, 조금. 네. 네. 준비는 끝나셨죠? 순조로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미완성된 공모를 네. 가지고 당황을 했는데, 올해는 좀 작년에 경험이 있으니까, 네.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진짜 그 폐막 기자회견 네. 그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잖아요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떤 게 깜짝 놀랐지? 뭐 지붕에 물 새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고 저는 네. 그게 네. 과장이 된 거고요. 보도는 그렇게 났는데. 아니 보통 이제 보도는 그렇게 났는데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고 네. 맥락이 좀 오해가 샀는데 어쨌든 제가. 무리를 빚은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시장님한테도 네. 공무원들한테도 몇 번 드렸고 네. 뭐 지금까지 미안하지요. 그런데 의도는 그런 게 아니고 제 의도는 그거를 운영하는 팀과 우리 스태프과 손발이 안 맞는다는 측면을 얘기한 것인데 상상외로 그래서 거기서 저는 충격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하필은 그날 비가 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런 것 때문에 한 그게 근데 시에서는 뭐 곤란하셨을지 모르지만 영화인들 시원한 발언이었죠. 그 실무자들은 네. 멋있었다 네.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멋있었다기보다 이게 잘못하면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이러다가는 마치 세대로 사는 사람으로 여전히 남겠구나. 음흠. 그러면 내년 행사도 문제가 있겠다 생각하니까 작심을 한 거죠. 그 점은 작심을 했는데, 필요한 네. 그날 비가 내리는 바람에 이제. 네. 사실은 뭐, 그 세계영화제 빅3라고 하는 뭐, 칸이나 베니스나 베를린 전용관보다도 훨씬 뛰어나잖아요. 네. 가끔 부담스럽진 않으시나요? 부담 많이 느끼죠. 네. 우선 이번에도 해보니까, 이런 경험을 안 했다 보니까, 그걸 꾸미는데도 예상하는 것보다 몇 배 돈이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세계 최고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더 중요한데, 아직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훈련을 더 쌓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질문을 네. 드리면, 그 일반 대중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영화의 전당이 부산영화제 전용관인데, 그러면 부산영화제가 열리는 약 열흘 동안의 그 기간 외에는, 이 영화의 전당에서 뭐가 이루어질까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1년 내내 영화의 전당이 뭘 한다 네.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영화의 전당은 그야말로 영화 전용관이고요. 네 개의 극장이 네. 있고 야외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4천석이고요. 이제 영화제 때는 6천석으로 늘려서 네. 이제 가설 의자를 세우는데 이제 큰 극장에서는 이제 뮤지컬을 겸할 수 있는 음악회를 겸할 수 있는 다목적 공연장인데 영화 물론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0석, 200석, 200석이 있는데, 400석에서는 연중 이제 대중성과 작품성을 같이 그 겸비한 영화들을 1년 계속 상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재 개봉하는 영화일 수도 있고, 좀 아쉬운 작품일 경우 재상영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쪽에 이제 두 개가는 하나의 시네마테크 전용이라서 네, 네. 1년 동안 내내 기획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작은 극장은 이제 예술영화, 독립영화, 아시아영화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1년 동안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시면 예를 들면 여름에는 무료 상영으로 밤에 영화를 야외극장에서 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는 각종 장르 영화들을 다 볼 수 있는 그야말로 세계에서는 유례 없는 네. 예, 꿈의 공간이죠. 영화관이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365일 네. 동안 영화를 만날 네. 수 있는 공간이다. 네. 뭐 이렇게 뭐 설명드리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네. 제가 예전에 이영호 교수님 경성대에 계실 때 네. 저 강의를 잠깐 내려갔었거든요. 오늘은 저 위원장님이란 직함을 붙여주셨어요. 위원장님께서 네. 한때 거기 계실 때 네. 뭐 그때 94년이면 네. 뭐 광안리 이런 데서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 영화제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쳐다봤어요. 제정신인가? 부산에서 무슨 국제영화제를 뭐 만들어?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기 선생님한테 제정신이냐 이거 막 밀어붙여가지고 영화제를 우여곡절 그때 했어요. 네. 뭐 잘 됐어 첫 해. 그렇게 쭉 가더니 이제 영화의 전당 이 얘기 나왔을 때도 와 될까 그랬는데 된 거죠 실제로. 네. 그 세계 규모로만 보면 하여튼 세계 탑 레벨로. 네. 그러니까 그 위원장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이게 꿈처럼 이게 흘러왔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혹시? 당연하죠 기적이니까요. 아무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이 얘기를 시작한 게 80년대에 시작했는데 네.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야 무슨 부산에서 국제영화제를 하냐. 우리 잡지나 하자 해서 잡지를 시작한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회를 자꾸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일종의 그럼 해보지 뭐 그러고 쫓아간 건데 그게 이렇게 될지는 정말 저도 몰랐고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커질지는 몰랐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꿈의 궁전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 현실 아직도 네, 현실 안 와닿죠. 네. 얼마 전에 카자흐스탄 갔다 오셨죠. 네. 네.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두 분만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용관 위원장님. 그렇습니까? 올해 갔다 오신 영화제 해외 나라 몇 군데인지 기억하십니까? 정확히는 제가 해본 적이 없고요. 네. 그냥 정신없이 다니느라고요. 네. 끝나봐야 뭐 좀 결산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대략 그래도 다니시는 한 12군데 정도? 네. 네. 요즘에는 이제 김동호 위원장님 계실 때는 네. 보통 4개월에서 이제 6개월 정도를 다니셨는데 이제 우리 김희석 교수나 우리 전영준 프로그래머가 워낙 이제 17년 동안 네트워킹을 강하게 해놨기 때문에 네. 서로 역할 분담이라는 것이 이제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편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제가 안 가도 돼야 될 때는 다 두 분이 가시고 또는 이제 새로운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역별로 가지요. 네. 그래서 이제 꼭 개척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거는 이제 올해 네트워킹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가라 하면 제가 가지요. 네.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이제 그 한국영화 또는 부산영화제가 대표하는 한국영화권이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어서 아, 이제 대중관객들도 한국영화 그만큼 이제 인지도는 그렇죠.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카자흐스탄이나 뭐 두바이라든가 뭐 남미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반응은 참 체감이 안 되거든요. 아직이요. 네, 그래서 직접 다녀보신 결과 그런 나라 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러니까 제가 2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아주 깊게 경험한 것은 그런 나라일수록 제가 열심히 다니게 됐다. 이제 아무래도 얼굴 마담이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가서 직접 교류를 하자고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라는 이제 경험을 얻었고요. 이번에 카자흐스탄도 사실은 2년 전에 가려고 했는데 우연한 이제 사고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약속을 해야 되니까 꼭 갔어요. 임박했는데도 잘 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거기서 유라시아 영화제인데 부산국제영화제의 인지도가 거기에 주요 인사들하고 내내 부산영화제 얘기만 하니까 관중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그런 면에서 부산영화제가 참 보람도 있지만 어떤 면에 더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죠. 그 저기 반대로 아시아권에서는 견제가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근데 뭐 베이징 북경 영화제가 뭐 상하이 많이 들어오죠. 도쿄 영화제 같은 경우 도쿄와 이제 베이징이 네. 제 대표적인 경우고요. 네. 나머지 이제 서로 이제 아시아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이미 게임은 끝난 거고 네. 네. 그거는 그분들도 잘 알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동경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네. 원천적으로 그건 문제가 맞는 영화제고. 새롭게 다른 영화제로 만들어진다면 모르겠을 때 동경제 자체는 구조적인 모순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베이징이 너무 많은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것도 별로 그렇게 아직은 걱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거기가 우리를 넘어설 수 없는 절대적 취약 조건을 가지고 있죠. 네. 정말 신뢰되는 질문인데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생활의 발견이 나오는데 Can you speak English? 이용강 뭐 아시면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잘하세요. 읽고 쓰는 건 물론 잘하시는데 네. 아니 말하는 건 안 돼요. 잘 안 돼서 회화를 하는 거 미협서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그 우리보다는 잘하세요. 아니 대충 그 쉬운 건 알아듣고 짧게는 답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 뭐 긴장이 되니까 못하죠. 그래서 이제 통역을 네. 심지어는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통역을 해주고 칸느 같은 데에서는 비즈니스에 가까우니까 이제 가지고 그냥 인사말 정도 요즘에 하는 정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카자흐스탄이나 뭐 등등의 나라를 갔을 때 부산영화제가 뭘 더 잘해야 되겠구나. 아, 한국영화계가 어떤 부분들을 더 좀 고려해야 되겠구나. 어떤 걸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우리가 17년 동안 걸어온 길이 옳았다. 라는 이제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우리 김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럴 때부터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것은 국내 관객도 대단히 중요했지만 아시아 영화인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거 도와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마워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비를 아시아라는 데다가 투여를 하잖아요. AFA, ACF, APM. 그러니까 아시아 신인 발굴을 위하고 영화인들 재교육을 위한 이런 이제 시스템을 장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부 성공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의 영화인들은 부산에 가고 싶은 그러니까 작품을 틀려도 가고 싶지만 그 전에 어떻게 이렇게 아시아인들에게 열심히 하는가에 대한 그 신기해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순환 구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아마 칸느나 베를린하고 베니스하고도 쟤들이 급격하게 친한 이유가 그런 이유지 않을까. 그래서 아시아를 선도한다라는 것보다는 아시아인들을 같이 간다라는 개념이 주요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아쉬운 것은 이제 이런 사업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다. 두 번째는 제일 안타까운 건데요,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영화제 아니면 안 보잖아요. 아시아 영화를. 이걸 빨리. 그래서 쟤들이 영화관을, 전용관을 갖는 이유가 제발 아시아 영화를 그냥 365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고 이제 문화 또는 어떤 삶의 질도 말하자면 리드해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아시아 걸 안 받아들이면 이거는 뭐 과거 일본이나 중국의 패권주의가 뭐가 다른가. 그러니까 우리는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수용하는 문화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요즘에 제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도 계속 그런 걸 아쉽게 생각했는데 부산영화제 위상이 올라가고 폭발력이 생기는 만큼 이 한국의 영화 시장은 점점 개토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의 영화들이 실제 극장에 깔리면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부산에 내려가면 너무 부러워요. 영화제도 가보니까 진짜 부럽더라고요. 지금 한 20대의 관객이 있거나 아니면 진짜 순수한 영화 애화가들이 보기에는 아주 천국 같은 공간인데 그게 부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부산 영화제 상영한 영화들이 예를 들면 영화제가 끝난 후에 뭐 상영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할 시점이 된 거 아닌가. 깐에서 상영한 영화를 빨리서 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런 식의 어떤 배려와 이런 것들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전부 해서 이제 360일 동안 저진 아시아 영화를 유럽의 이제 독립 영화, 남미 아프리카의 독립 영화를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한 3, 4년 내에 정착을 할 거고, 이제 온라인 부분도 지금 준비가 거의 끝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곧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용환이 원장께서 한때 좌파 영화인으로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뭐 잘 아시는 거죠. 네. 뭐. 왜 한때가 아니라 참 네. 오랫동안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 성향이 잘 아시지만 좌우라는 개념이 애초에 없고, 네. 오히려 이제 그 술 문화로 얘기하면 우파적 성격이 더 강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좀 뭐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네. 문제는 영화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예술이면서 문화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또 대중의 바로미터이기도 하고 네. 그 문화 속에 어떤 것들을 종합적으로 구성해내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좌우로 이렇게 보려면 저는 굉장히 좀 아주 당혹스럽죠. 영화라는 성향이 어느 나라나 영화 지식이라는 것은 비판적인 요소가 있기 마련이고 그런 영화들을 일부는 틀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그게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것만 네. 해도 참 고맙죠. 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부산국제영화제가 늘 북한 영화를 초청하기 위해서 항상 앞장서서 노력해왔던 영화제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에 그 남북 간 그런 영화 상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심하셨던 흔적도 많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지점도 있었던 것 같고 회고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마 다른 분들이 자꾸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실 때 제가 다시 뒤에 묻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큰 어려움은 없었고 언제나 협조가 잘 됐어요. 그래서 뭐 가장 논란이 많았던 영화로 상영했던 2000년대 초반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들 정부기관에서 협조를 해주셨고 네. 또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잘 타협점이 찾아졌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이건 뭐 저희들이 처음에 검열의 대상이냐 아니냐 영화제 자체가 네. 그럴 때 정도의 어려움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요즘에는 뭐 좀 북한 영화가 애처롭게도 아예 영화가 만들어지질 않으니까 이번에도 북한 영화라기보다는 사실은 벨기에와 영국 합작이고 네. 이분들의 자본으로 이분들의 연출로 평양에서 만들어진 영화일 뿐이지 북한이 주도해서 만든 영화는 아니다 보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런 면에 아마 좀 너무 그렇게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출품 의뢰가 온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 이제 제작자가 원래 이제 다큐멘터리로 저희 영화제에서 벌써 두 번이나 상영을 했고 저분 네. 잘 아시는 네. 것처럼. 그 위원장으로서 최근에 부산 영화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자체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올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만족하고 네. 작년에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이제 올해 이제 만족스럽다는 거는 75개국 304편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보니까 75개국이 참여를 한다는 것은 영화를 만드는 나라는 다 참여를 한다는 거니까 아프리카 남미를 개척했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좀 문제가 있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함께 아시아 영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주하는 건 아닌가 이런 이제 반성 좀 됐고 특히 한국 영화가 비약적으로 지금 독립영화 발전하는데 그거를 지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국영화 제일 비진하다. 프로그래밍보다는 그걸 뒷받침하는 어떤 사업비,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평자 입장에서 가봐도 물론 행사 도와주러 가기도 하지만 영화제에서 민다, 영화를 뭐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뭐 딴 영화를 뭐 구박한다는 게 아니고 부산 영화제 올해 다크호스트는 몇 개더라 뭐 이렇게 소문이 돌고 뭔가 이렇게 흐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영화제 자체의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좀 민다 이런 느낌이 잘 안 보이는 게 프로그래머란 올해는 어떤 경향이라는 것들을 분명히 밝혀주고 또는 니드도 해주고 또는 이제 소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요즘에 우리 영화제가 조금 좀 아니래요. 이게 이제 너무 기가 빠졌다고 그러면 작품을 찾아내는 데만 했지 그것을 묶어서 좀 알리는 데는 좀 미흡하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 언론이라고 그럴까 이 경향이 자꾸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른 쪽. 우리는 아시아 또는 독립영화 이런 거를 계속 앞세우고 싶은데 언론에서는 매체에서는 자꾸 이제 스타라든가 네, 이런 쪽으로 네. 되니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자꾸만 뒤떨어진단 말이죠. 네. 이런 걸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 뭔가 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리뷰라는 네. 타블로이드판 신문을 만드니까 이런 걸 꾸준히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힘이 좀 붙인 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우리가 극복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다. 이건 이제 반성이고 또 하나 이제 그 말씀드렸지만 어떤 작품이다라기 전에 어떤 장르, 어떤 경향에 대한 것들을 프로그래머들이 지금 똑바로 제시를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너무 확장, 발굴 이런 것만 신경을 썼지 그 뒤에 오는 그야말로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아 역시 이거구나 라는 게 맥을 지금 네.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건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올해 영화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네. 그 오랜만에 홍콩 영화 네. 콜드워라는 작품을 개막작으로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래머들과 협의가 있으셨겠지만 최종적으로 이 콜드워를 낙점하신 그런 이유 뭐 그런 반성하에서 이 영화가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줍니까?
저는 새로운 게 있다고 봤고, 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개폐막 작품은 김동호 위원장님께 제가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단독 위원장을 하면서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 제가 자꾸 관여를 하게 돼요. 네. 제가 평론가하고 제가 그러니까 그 작품이 그렇게 좋아? 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기도 하고, 그러다 아우,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부산영화제 전통은 프로그래머의 독립성인데. 네. 기여는 하되 간섭은 안 돼. 네, 이 부분은 좀 내가 이건 심하다라는 건 좀 물러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우선권을 갖게 되죠. 그러나 이제 개폐막에 관한은 자기들이 추천하는 것이지 선택은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거는 아무래도 맞는 분야들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곤혹스러울 때가 뭐냐면 추천한 작품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이제 가장 곤혹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한 작품인가 그렇게 봤는데 추천한 것들을 다 보면서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이거 못 찾아낸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만큼 오래 이제 뭐라 그럴까 작품이 이렇게 뛰어난 작품들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이미 만들어진 그러니까 타이밍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그런 작품은 딴 데 걸렸거나 네. 예를 들면 뭐 베니스에 먼저 이제 갔거나 이런 경우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래서 고민하면서 보고 이제 골도를 정하게 된 거죠. 재밌는 것은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위안을 스스로 삼았던 것은 새로운 경향이다. 홍콩 영화 이런 좀 일종의 드라이하기도 하고 리얼리즘이기도 하고 저 홍콩 영화 볼 때마다 곤혹스러운 게 그런 저 건너에 있는 참 문화적 코드가 안 맞는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이 되니까 그 점이 색달랐고 또 오래간만에 이제 그 양가위나 박수영 같은 사람들의 연기가 진짜 리얼리즘 연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서구의 흉내를 내긴 했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좋았고 특히 이 스토리 측면에서 내부자 고발이라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료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를 아주 정통으로 밀고 가고 있어요. 이게 아직 이제 홍콩에 이제 리얼리즘이라는 게 새로 생기나 이런 이제 호기심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고요. 폐막작은 저희들이 이번에 좀 그 방글라데시의 새로운 물결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저희 영화제를 통해서 사실은 선전하고 있는 감독이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 초청을 한 케이스입니다. 순진무구한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그런데 아주 귀엽습니다. 제목이 텔레비전이라 방글라데시 작품이 또 콜드워 보고 싶은데 지금 말씀부터 하니까 아마 성공하셨습니다. 지금 완전 보고 싶어졌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영화 300몇 편이잖아요. 304편 맥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참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머들이 교육시켜주는 대로 하는 거고요. 제가 그동안 이제 한 경험을 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경향을 듣고 거기에 대표적인 몇 작품을 보죠. 예를 들면 이제 뭐 갈라 같은 게 다 보고 또 저한테 추천한 작품은 다 보고 특별히 이제 모셔야 될 VIP의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작품들은 다 보죠. 보면서 이제 우리 프로그래머들하고 이제 메모를 다시 하죠. 하면서 감을 잡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 봐야 30편이나 보나요? 갈라 프레젠테이션에 들어간 영화가 이제 정지원 감독의 남영동 같은 작품인데 사실은 부산영화제가 그동안 지난하게 노력해왔던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균형점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은 늘 바깥으로는 정치적인 어떤 균형을 보여주시고 안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때로는 조금 뭐랄까요? 정책 편차가 있는 영화도 과감하게 수용하시는 그런 측면인데 남영동이 좀 그런 대표적인 영화가 되지 않을까? 1년에 몇 작품씩 그런 작품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한국 영화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페스티벌계의 총화로 등장한 것은 다양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감독들의 바라보는 시선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영화적인 뭐 문법이니 형식이냐고 이렇게 만났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건데 그 다양성과 질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가는 거지 그 사람들 어떤 작품이 보면 칸에 가서 그렇죠? 어떤 작품은 베니스에서 어떤 작품은 베를린에서 또 어떤 작품은 롯데르담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것처럼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른 것들에 자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이 한국 영화의 지금 큰 장점이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축소해서 보여주자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지. 저희들은 뭐 1년 동안 흥행이 실패했다, 흥행이 성공했다, 이 관계없이
하늘아 부분에서는 골고루 한국 영화가 이렇게 1년 동안 돌아간다. 네, 네. 또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돌아왔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이제 한국의 네. 보수 우파들이 이제 위원장님을 좌파라고 보시는 거죠. 아, 뭐 그렇게 보신다 그래도 이건 한국 영화를 위해서 또 한국 문화를 위해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네. 국내 영화제 위원장 분 중에서 사실은 영화제의 예산을 가장 잘 만드시는 위원장님으로 유명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김동호 위원장님. 아니, 뭐 영관 위원장님. 그러니까 저는 별로. 어쨌든 그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부산 영화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영화제가 도대체 예산 규모가 얼마고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너무 복잡한 얘기는 사실 비즈니스 영역이어서 좀 그렇고요.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120억 정도 네. 예산을 쓰는데 60억이 시로부터 부산시 정부로부터 오고 15억이 국가로부터 오죠. 네. 그 나머지가 이제 45억을 저희들이 이제 자체 예산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이제 어떤 때는 뭐 약간의 적자도 있고 흑자도 있지만 이제 올해 같은 기준으로 한 120억 정도가 되죠. 네. 그런데 그 45억이 이제 그 중에 한 5억이 스폰서죠. 네. 나머지가 이제 뭐 우리가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제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제 이 35억이라는 스폰서를 해오는 네. 일이 주 임무죠. 그게 혹시 그 영화제 내부에서 어떤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컨대 35억을 만든다는 것은 영화제를 상품화시키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도 되죠. 영화제를 굉장히 순혈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아 그냥 공적인 예산만 가지고 하자. 거기에 뭘 더 스폰을 크게 붙여서 규모를 키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뭐 반발하는 내부에는 없고요. 네, 네. 내부에는 뭐 돈이 있을 수 좋은 거니까 지금 쪼들리면서 하는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급성장을 해오고 아직도 성장통을 앓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산이거든요. 네. 예산이 이제 뒷받침이 될수록 저희들은 더 세계적인 영화제로 가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내부의 문제는 없고 외부에서 가끔 이제 규모를 너무 키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계의 최고 영화제를 지향한다는 게 참 그렇죠. 예, 쉽지가 않다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고요. 제가 벌써 이게 십몇 년째 스폰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김동현 씨 이제 조금 터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화제라는 것이 비즈니스의 개념이 아니구나. 새로운 개념의 어떤 네, 슬쩍으로 들어가는구나. 네, 네. 그런 영역을 자체 개발하는 게 우리나라에 전혀 네. 어떤 비즈니스도 아직 이 마케팅 측면에서 안 와 있다는 것이 저도 놀라운 일이긴 한데 이제 저희들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시아에 더 많은 시혜를 베풀어야 아시아와 하나가 되는 네. 측면이 있고 경쟁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또 필요하고 네. 그야말로 이제 칸나 베를린하고 한번 아시아라는 이름으로 한번 대등하게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 어쨌든 그 1년에 35억을 만드시는 그 노하우를 좀 제가 너무 부러워하네. 배우고 싶어요. 잘 안 가르쳐 주세요. 아니요. 제천 영화제가 요즘에 저 초기보다 더 잘하시는데요. 맨날 우는 소리 하고. 네. 저는 그건 칸 영화제도 똑같아요. 네. 맨날 웁니다. 네. 영화제의 예산은 많은 말씀, 네, 좋다는 말씀은 정말 네. 필요한 얘기고 그 뒷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어디선가 사석에 들어서 들은 얘기인데 좀 보면은 그래도 가장 그 개막식이 깔끔한 영화제가 여전히 부산 영화제예요. 딴 영화제 가보면 들쑥날쑥해 어떤 때 막 2시간도 하고 뭐 전광계 인사들 나와서 일장 연설하고 그러면서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여전히 부산 영화제는 깔끔하게 영화 중심으로 딱 30분 하는 그게 상당히 그 영화제의 그 개막식을 개막식을 퀄리티를 대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제 사석에서 듣기로는 1회 때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께서 올라가시려고 했는데 어떤 몸으로 막았다. 몸으로 막았다. 그게 뭐 예를 들면 중요한 뭐 순간이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2회 때인데요. 1회 때부터 이제 그 설정을 그렇게 했고 절대로 정치적인 계획을 안 받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운도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거를 전격적으로 수용해 주신 분이 이제 문정수 당시의 시장이셨고 그분은 처음서부터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말자라는 걸 슬로건으로 내세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산 시장님 또 시청 공무원들한테 한쪽으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이거를 제안한 사람이 박광수예요.
박강수 감독이 김동호 위원장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우리 한번 이 깨끗한 영화제, 정치나 이런 데 휘둘리지 않은 영화제를 해보자라는 걸 주창한 분은 그 두 분이고, 저는 뭐 그건 추상적이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따라가는 편이고, 그걸 몸으로 실천해낸 사람이 이제 오석근 감독이죠. 당시 사무부장. 네. 그러니까 이제 2회 때 이해창 당시 후보께서 이제 남포동에 나오셨는데, 제가 그때 그 학용어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무대 위에서 그 강수현 씨 대담을 하기로 돼 있는 날인데, 무대, 야외 무대를. 이해창 후보께서 이제 운영시장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 뭐 들어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강수현 씨가 3시간을 늦었거든요. 근데 그 앞부분에 이제 이해창 후보께서 들어오시는데, 뭐 경호들이 이제 길을 만들고 억지로 만들었는데 올라가겠다고 그러시는 거를 이제 저는 무대에 있었고, 무대 아래에서 이제 오 감독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울었어요. 제발 올라오시면 이건 오히려 서로 간에 역효과가 납니다. 울면서 화소연을 했더니 이해창 후보께서 웃으시면서 충분히 한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손 한번 흔들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문정희 시장님도 너무 기분 좋다고 네. 아마 한 몇 번 술을 사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오석근 감독이 실제 우시진 않았는데 말씀하시는 톤이 좀 우시는 톤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아니, 실제로 울었어요. 아,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자, 올해 그러면. 사나인데, 자, 올해 저 VIP 초청 명단에 박근혜 후보, 또 안철수 후보, 또 문재인 후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쪽 캠프에서 연락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마 이번 주에 결정이 나겠죠. 근데 고마운 것은 또 그분들한테 다들 개막식에 피해를 안 끼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아마 참석을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분위기로 좀 가고 있어서 고맙기도 하고. 네. 개인적으로는 안 오시는 게 더 좋으신 거죠?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은 네. 어차피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오시나 안 오시나 똑같습니다. 뭐, 네. 모습이. 네. 저희는 레드카펫에 VIP로 모시는 정도지 그 이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연은 역시 이제 영화인들이기 때문에 그 점을 그동안 다 지켜주셨거든요. 시간상에 약간 차질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런 점에서는 뭐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의 자부심을 느끼는데 네. 뒷얘기를 얘기하시니까 역시 박강수 감독이 당시에 탁월했다. 김동호 위원장이 역시 대단하시구나라는 걸 네. 많이 느끼죠. 네. 그 위원장님이 영화 평론가 또는 영화학과 선생님 뭐 이렇게 인생의 진입로를 가져오시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글쎄요. 영화를 하고 싶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있었지만 네. 내가 영화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뭐 대학을 떨어지고 나서 네. 시리에 차 있을 때 친구들이 이제 몇 편의 영화를 보여주고 술자리를 했는데 제 와이프가 옆에서 너는 영화를 하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야? 그럴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단순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봤던 영화 기억나시죠? 예, 그럼요. 어떤 영화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졸업. 네, 아 졸업. 그다음에 제 인생에 평생 잊지 못할 영화 된 바보들의 행진. 이런 바보들의 행진이 아마 제 인생의 결정타였죠. 그 작품 때문에 이제 제가 그리고 공부를 하신 거고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뒤늦게 군대 갔다 와서 공부했죠. 오늘 질문을 참 안 하세요. 아, 네. 지도 교수님이라니까요. 아니, 뭐 이럴 때만 지도 교수님. 아, 최근에 그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신상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아예 다시 부산으로 아예 내려가셨지 예, 않습니까? 예. 그거 배경에 대해서도 그냥 뭐 간단히 말씀. 배경이라는 것은 뭐 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한때는 열심히 글을 썼는데 이게 뭔가라는 어떤 자괴감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하기를 하고 나서 덜컥 겁이 나는 게, 제일 겁이 나는 게 학생들한테 이제 미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뭐 한번 하려고 그러면, 수업하려고 그러면 학생들이 불만이 이제 많아지고 이해는 해주지만 저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꼈고, 그러던 차에 이제 인권태 감독님이 거기 이제 네. 인권태 영화예술대학이니까 네. 차라리 여기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권하신 적도 있고 그러셔서, 거기라면 이제 저희 캠퍼스가 저희 영화제 사무실하고 바로 네. 길 건너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다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단순한 이유죠. 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부산이 정말 영화의 메카가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행동 반경을 그렇게 한쪽으로 집중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메카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꼭 부산이 영화의 메카가 돼야 돼, 한국에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저는 메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네. 메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이제, 굳이 그렇게 얘기하면, 반대로 질문하고 싶어요. 네. 그럼 서울이 왜 메카이지? 네. 서울은 정신도 못 차리면서, 네. 맨날 남들이랑 모방하면서, 제가 부산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28년째 가서 들으면서 제일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 큰일 났다. 수도권 중심이고, 중앙 집권식이고, 지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역에. 그럼 이 지역 특성을 살아야 다 같이 풍요롭게 사는데, 사실 영화제를 만든 것도 그런 오기에서 만들게 된 건데, 이왕 그렇게 된 거, 일정한 부분이라도, 부산 사람들이 또는 지역 사람들이 자기 문화를 창의적으로 영유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일종의 작은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환경을 만들어보자는 것이지, 아시아의 메카? 영화의 메카?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정치지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부산이 영화제 때문에 많이 변한 도시인가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땠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저희들한테는. 문화적인 삶의 질의 측면에서 부산의 호텔 사업이 대단히 이제 유예인데, 네. 그런 게 컨벤션 문화 때문에 그렇고, 관광 문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면에서 도시의 브랜드 경쟁력을 갖게 됐고,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부산 사람들이 갖는 것에 대해서는 부산영화제가 감히 네.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영화를 보지 않으실 때는 뭘 하시죠? 그냥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저는 사람을 좋아하고 네.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걸 좋아하고 술자리 좋아하고 뭐 지나치게 좋아한다 그러지 건강을 저도 요즘에 좀 조심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제 위원장이 됐고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니까 학생들이나 우리 스태프들한테 혹시라도 추한 모습을 보일까봐 이제 네. 좀 고민하는 것 외에는 여전히 술이 좋고요. 술자리가 좋고. 뭐, 네, 그럼. 근데 그, 일찍이 학교를 가셨지 않습니까? 그 80년대 학교 가셔가지고 교수하시면서 이제 평론가를 하셨고, 80년대 중후반부터 가장 많은 글을 쓰신 소장학자, 최초 그때는. 90년대 중반까지. 그러다가 이제 영화제를 하셨는데, 가장 날카로운 필력을 부사하셨던 90년대 중반 이후에 동네죠.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평론가로 학자로 돌아간다. 네. 평론가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제게 한 2000년 정도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시죠? 요즘엔 포기했고요. 2002년까지 했는데 정확하게 그 제가 영화제를 그만두려고 이제 미국을 잠깐 네. 공무성 초청으로 이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가서 제가 이제 결심을 한 것은 영화제 프로그램은 이제 그만하고 영화제 일은 그만하고 학교를 가겠다 진짜 학자 돼야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내가 스스로 못 견딘다 이렇게 몇 년 고민을 하면서 결심을 했는데 오자마자 하루 만에 무너진 건 이제 김동원 원장님이 어딜 가냐 나를 데려왔으면 책임져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는데요 이제는 뭐 글 안 써본 지가 벌써 본격적으로 안 써본 거는 10년이 넘었고요. 또 슬프다. 가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도 종종 어디서 기다리실 때, 대기하실 때 이렇게 돋보기를 쓰시고 책을 보시는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아, 그거야 네. 뭐 그 네. 예전에 직업이니까. 그 카리스마가 그 원샷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제가 그 아까 낮에 임권택 감독님을 뵀거든요. 그 영상 자료원에서 DVD를 이제 발매를 하는데 제가 음성해설을 도와드리러 갔었는데 그 음성해설을 하다가 이 임권택 감독님이 이 이용광 교수님의 평론 중에 최고작이 있어요. 아주 초창기에 썼는데 최고작이야. 임권택 감독론을 썼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멘트들을 제가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막 그게 굉장히 오래전 글이거든요. 80년, 7년, 8년 그때 쓰신 글인데 네. 그때 그걸 보고 아, 놀랐어 나도. 야, 그 한 감독님에게 뭐라고 썼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질투하듯이 얘기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아니 임권택의 영화, 그 거기에는 동심이 없다 뭐 이런 아. 표현이 있거든. 딱 보면 뭐 동심 없는 거, 멜로적 그런 어떤 세계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경향을 놓고 분석을 하다가 결론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 얘기가 자기한테 꽂혀가지고 본인이 임권택은 본인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분석을 해봤다. 그때는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건방지다고. 예전에 쓰셨던 거 가끔 들춰보십니까? 아유, 그거 볼 새 없죠. 그, 과거의 평자이자 현재 위원장님으로서 예전에 그 한참 글 많이 쓰실 때는 배창호 감독님이나 이런 것들에서 네. 계속 한번 쓰면 하여튼 끌을 뽑으셨잖아요. 네. 계속 신작 만드시면 계속 하고 막 이랬던 근기가 있으셨는데 위원장님으로서 이렇게 보시기에 예를 들면 계속 이렇게 같이 가는 흐름이 있다고 봤을 때 누구에게 특히 애착이 가고 아 이런 영화는 내가 평자이자 위원장으로서 좀 이렇게 계속 백업을 해주고 싶다든지 예, 네. 뭐 그런 많죠. 요즘에 뭐 요즘에 예, 젊은 감독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부산영화제를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제 비전이라든가 뉴크런치에 와서 세계에 가서 하는 작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사실은 어떤 때는 영화제에서 못 보고 베니스 가서 보고 칸 나가서 볼 때마다 놀라고 흐뭇한 것이 아 이런 감독들은 정말 예, 글을 써서라도 이제 후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워낙 현실적으로 뭐 스폰서 역을 바쁘다 보니까 또 잊어버리죠. 네, 구체적 거명을 한두 명만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면 다 최근에 한 10명 되죠. 심지어는 아, 위원장님이 이렇게 정말 기술적으로 잘 피해가시는 경우가 아,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네.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쓰면서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왜냐면 쓴다는 것은 나는 드러낸 거니까 근데 쓰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조금 전례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나중에 또 공격을 당하는데 왜 안 쓰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할까 봐도 겁나고 작년에 그 단독 집행위원장 체제를 가져가셨잖아요. 그래서 지난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을 것이다. 그 위원장님 개인에게도 그렇고 영화제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올해인 것 같아요. 네, 올해죠.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변화의 기점을 만든 거고 그 변화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바로미터가 몇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게 또 너무 저 뭐랄까 표피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해외 게스트가 누가 온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가 아마 가장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이 다양한 1차 정착기가 될 것 같고요. 제 목표가 20회에 있습니다. 그때쯤 되면 아까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의 전당이라는 걸 정말 우리 품에 안고 우리 마음대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이제 동선이 만들어질 텐데 그때쯤 되면 환경이 엄청나게 달라질 테니까 그걸 목표로 가고 있어 올해 본격적으로 거기에 이제 가는 이제 2000년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과거에 이제 저는 그 부담을 자꾸 얘기하는데 부담을 일종의 있죠. 왜냐면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시면서 맏형이 네, 제가 네. 이제 그걸 물려받은 격이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걱정을 한쪽에서는 편한 게 뭐냐면 제 프로그래머들이 원년 형제처럼 지내는 28년의 우정을 갖고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김동호 위원장님이 아버지처럼 혼자 단독 집행위원장이 지금은 공동집행위원장이라고 봐도 무난한 거거든요. 다만 행정상의 여러 가지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그야말로 마팅으로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실천해 가는 것이니까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저희들의 이제 인적 재산이 생겼죠. 그래서 잘 알아서 하고 저는 오히려 이제 예산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김동호 위원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저희 후배들한테 그런 자신감을 더 주는 거 마음껏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 뭐 그런 정도가 제가 할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그 인적 인프라라든가 네. 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그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위원장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제가 목표는 아니, 뭐. 일단 20회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 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영화제는 우리 세대로서 사실은 이제 1세대가 끝나는 거거든. 근데 지금 2세대는 아직 네. 예, 양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숙제이자 책임이거든요. 아직은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고 뒤에 있는
이제 차세대를 굳건하게 양성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남아있는 사람들의 문제죠. 그런데 늘 말씀드렸지만 김동원 위원장님, 박광수 감독, 그 외 문종 시장님, 뭐 안상영 시장님, 또 네. 지금 호남 시장님 이르기까지 참 많은 분들이 초석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일은 이제 1세대로서 어떻게 잘 마감하고 후배들에게 물려주느냐. 그게 숙제죠. 사실 대부분의 영화제는 사실 근데 집행위원장의 색깔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용관 교수님께서 예를 들면 김동호 위원장님 스타일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어떤 식의 색깔을 좀 남아 색깔을 좀. 그러니까 이렇게도 덧붙여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저도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말이 계승이지 사실은 계승할 땐 버릴 건 버리잖아요. 그게 변증법일 것 같고요. 그래서 취하실 것들이 있었고 버리셨었던 것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당연하죠. 네. 그거는 뭐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아버님으로부터 아들한테 제가 장남으로 왔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아버님의 모든 것이 저의 모든 것일 수도 없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려야 될 것이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그냥 무슨 뭐 이제 김동호 위원장이 이용관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김동호 위원장님은 사실 초석을 만들어주신 분이고 영화제 이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특색인 집단의 컬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제가 리더로서나 형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제 색깔을 가져가기에는 우리 영화제의 취지가 처음부터 출발점이 달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작금 얘기하시도 뭐 이렇게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거는 우리하고 영화제는 또 다르고 여기 또 동양이고 아시아라는 것 점에서 또 네. 찾아가야죠. 그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를 네. 하죠. 오늘 자리에서 뭐 우리 작가께서 세 가지 질문 할까 봐요. 많이 해. 그 할 거 다 했는데. 아니야. 이런 것도 궁금해 진짜. 영화 평론가, 영화학과 교수, 영화제 집행위원장. 하나만 선택하라면. 당연히 네. 영화 교수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지금도 그건 뭐 지금 평론가 아니니까. 네. 뭐 제가 근데 이제 위원장보다는 저는 만약 저대로 하나만 선택하라 진짜 그러신다면 네. 어떤 조건도 없이 강단에 서고 싶고요. 학생들하고 같이. 교수님이란 호칭이 더 애착이시군요. 네.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위원장님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으십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 네. 그렇게 기억하죠, 지금도. 네. 아니,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제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네. 저는 그냥 열심히 자기 즐거운 일을 하다가, 저는 행운하거든요. 네. 저처럼 좋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나는 생각하면 더 겸손해져야 되고, 네. 더 즐겁게 일을 해야죠. 자, 이건 진짜 우문으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영관 위원장님께 영화란 무엇입니까? 와이프다. 네. 결혼해놓고 나서 후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이런 말 나와도 됩니까? 성공해 보실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러나 같이 살아야죠 평생. 네, 저는 네. 뭐 그런 점에서는 네, 평생 딴 곳 안 보셨거든요. 예, 애증의 문제인 거죠. 어떨 때는 아내가 이걸 선택하기 잘했다 그러면서 내가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걸 피해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와이프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부산국제영화제 이용관 집행위원장님 하면 네. 영화계에서는 큰 형님이자 정말 거산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토크를 모신 것도 살짝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게 너무 막 이렇게 대들면서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만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직접 모시고 육성으로 영화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올해 17회 영화제 성공리에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쉽지 않은... 길게 했어. 원래 이제 생각 시간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네? 무슨 색깔이요? 영화제 색깔?